좀 너무 감동스럽네요. 제가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지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예정했던 시간을 훌쩍 넘어가지고 제가 말이 이렇게 많았나 새삼 느낍니다. 이제 다음 곡을 또 제가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 곡은요,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물 마시는데 왜 호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망. 이번 곡은요, 제가 저는 마마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마무 곡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혼자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마마무이기 때문에, 마마무의 솔라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무무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곡은 마마무의 곡 중에 하나를 제가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안녕.
회사의 에인절이자 첫째 희인입니다. 네, 희인 씨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희인 씨도 왔겠다. 아, 자, 휘인 씨. 제가 간지러워가지고. 사실은 휘인 양이 아까 공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휘인 씨가 또 저 몰래 화원을 서프라이즈 서걸이었어요. 서프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뭐지? 제가 뮤직비디오 찍을 때 언니가 이제 커피차를 몰래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살짝 찔끔하고 저도 원래 커피차를 보내주려고 스태프분들도 많고 계시니까 근데 여기가 커피차가 못 들어온대요. 아 진짜? 두번 감동. 아! 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저의 에인절이어서 서로의 에인절 그래서 엔젤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자 휘인 씨는 이제 요즘 뭐 하고 지내나요? 저요? 저는 요즘 이제 나는 이렇게 언니 장갑이 그렇지. 나 이 장갑 벗을까? 아니야 나 벗을래. 아니 왜냐면 아니. 아니 엔젤을 부르는데 엔젤을 부르는데 언니 날 보면 이런 손짓을 하는데 손이 막 빨가니까 깜짝이야. 아니 그게 저도 살짝 민망했어요. 네 이제 질문이 뭐였더라 원래? 요즘 뭐 하고 지냈어요? 저 요즘에 진짜 별거 안 하고 그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 와 계시거든요. 아 아주 계속 그냥 놀았어요 엄마 아빠랑. 약간 이제 좀 휴식, 진정한 네. 휴식을 가졌구나.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집에서 잠 못 입고 그냥 혼자 이거 연습해보고 아 청소 보면서 아 살짝 감성이 취했구나. 네 여러분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휘인 씨가 오늘 27일이잖아요 바로 10일 전에 Easy라는 곡이 또 나왔잖아요. 되죠? 휘인 씨 노래를 한번 드시고. 아 근데 휘인 씨 가능할까요?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이거? 진짜. 근데 그냥 하라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돼 있어요. 그냥 마음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진짜. 그 얘기를 했구나 나한테. 네, 제가 계속 이지 불러주라 위너. 아 이것도 그것도 그렇고 막 약간 서프라이즈 있는 것처럼 언니가 나 나오고 막 얘기했잖아. 아 진짜 웃겼다. 진짜 웃겼다. 자 위너. 어? 근데 해야 돼.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한 절을 일단 처음부터 틀어드릴게요. 그냥
아, 진짜 명곡이다. 아! 계속 언니 흉내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계속 이래서 휘나 이씨 불러줘 계속 이랬는데 휘니가 아까는 싫다고 싫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불러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러는 사이에 자 휘니 씨 물 드릴까요? 아, 네. 네, 제발. 제발. 네, 저희가 이제 또 갈 시간이 왔어요. 그쵸? 아쉽게도. 아, 근데 그 전에 휘인 씨도 트리 한번 뭐라도 한번 해볼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휘인 씨에게 트리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거는 소원 트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거를 해야 돼요. 안 하는 거는 없어요, 이제. 아, 있습니다. 휘인아, 휘인아, 애교 3종 세트 보여주세요. 와, 재밌다. 와, 이렇게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아니, 근데 이거는 좋은 거야. 나중에 진짜 언니 애교 60종 세트. 어, 휘나, 자, 할게.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휘나, 일어나자. 아, 소리 좀만 켜주실 수 있어요? 아, 휘나, 근데 잠깐만. 제 시효를 드릴게요. 네. 아, 그냥 간결하게 뭐. 간결한 걸로 좀 해야 되나? 휘인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럼 할게요. 휘인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케이. 해요? 네. 미안해, 휘인아. 원하시는 거여서. 이제 엄청났어요. 네. 어, 저 나무. 아, 저 나무가 정말 좋네. 저 나무가 정말 좋고 우리는 이제 물을 일단 한 번씩 마시고 물로 마셔 휘나. 이제 진짜 이제 휘인이를 보내드릴 때가 왔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이번 곡은요. 이제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번 곡은 저희가 마마무잖아요. 그래서 아까 데자뷰다. 마마무 곡을 진짜로 이번에는 정말 마마무 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마마무 곡이었지만 아까는 살짝 몰카였고요. 이제는 진짜 저희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Shit.
근데 나 앞이 안 보여가지고 진짜 힘들어. 블러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저만이 준비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힘써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회사 식구들도 있고 여기 공연팀도 있고
이 경호원 팀도 있고 우리 헤메 스태프들 옷 해주신 분 너무 많아요. 이렇게 계신 분들이. 근데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이 공연을 만든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항상 노력하는 마마무 솔유아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앵콜 마지막, 정말 리얼 마지막 곡인데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네. 음사 두 번째